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구현하면서 abstract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디터를 좀 바꿨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에디터가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원래 쓰던 에디터 쓰십시오. 자,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건 nepenthe라고 하는 IDE이고요. 요거는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PHP 파트에 있는 요걸 다운받으시면 PHP용 넷빈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에디터에는 관심을 나중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PHP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짜봅시다. 처음부터 쭉 짜나가는 것보다는 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죠. 자,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웹페이지, 텍스트 페이지를 출력하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걔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 클래스는 나중에 만듭시다. 텍스트 인스턴스의 렌더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메소드는 어떠한 정보를 출력해서 우리가 그걸 출력하려고 하는 거죠. 자, 텍스트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정보를 출력할 겁니다. 자, 텍스트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저는 render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건데 public function render 그리고 이 메소드는 여기 있는 요 정보를 출력할 거예요. 자,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result는 php 줄바꿈입니다. 이건 줄바꿈이라는 기호죠. 자, 그 다음에 result는 역시 이렇게 result는 역시나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return result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필요 없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 코드들 있죠? 요게 이제 짧은 한 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길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행마다 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render라고 하는 메소드에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아 놓으면 좋지가 않겠죠. 굉장히 복잡해서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메소드로 추출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저거는 짧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코드를 메소드로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니까 function header라고 이렇게 하고 return 값은 요걸로 한 다음에 요 부분은 뭘로 바꾸면 되나요? 헤더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실행해보면 완전히 똑같이 동작하지만 얘가 헤더라고 하는 메소드로 추출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만 딱 보면 아 저기에는 헤더 정보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저는 중간에 들어간 본문에 해당되니까 article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은 article이라고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function footer 제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footer라는 메소드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 코딩을 할 때 이 메소드를
최대한 좀 작은 단위라도 코드가 많지 않더라도 메소드로 여러분이 추출하는 걸잘 하는 것이 코드의 가독성이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코드입니다. 자, 다시 일로 가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PHP가 아니라 HTML로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는 편의상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놓고 실행하는 부분을 제일 밑으로 뺍시다. 여기는 이제 텍스트 페이지가 아니라 HTML 페이지로 전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헤더, 아티클, 푸터에 적당한 HTML 코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줄 바꿈은 그냥 유지할까요? 아티클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아티클 이 부분은 푸터 여기는 부터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요거는 여기는 저는 h1 text라고 하고 출력하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h1 html 이라고 하고 html은 new html 페이지 html 렌더 그리고 앞에다가 echo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해보면 자, 여기 html 부분에 이렇게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HTML 페이지와 텍스트 페이지는 뭐 텍스트 페이지를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르단 말이죠. 같은 부분은 어딘가요? 바로 이 렌더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완전히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렌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드에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HTML 페이지와 텍스트 페이지의 공통의 조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자, 페이지라고 하는 좀더 대표성이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요 각각의 클래스가 extend 페이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뭐 특별히 똑같으니까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이 렌더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이제 부모 클래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컷해서 이동. 그러면 HTML 페이지는 똑같은 렌더이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이 동작하지 않네요. 왜요? call to private method 텍스트 페이지의 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렌더라는 메소드에서 헤더, 아티클, 푸터라고 하는 각각의 클래스가 갖고 있는 예, 요거를 우리가 수정하려고 했더니 얘들이 private이에요. private은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부모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이제 바꿔야죠. public, protected로요. 그냥 귀찮다고 public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그러면 얘들이 외부에서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호출하려고 하거든요. 예, 사람들한테 그 사용하는 쪽에서 몰라도 되는 건 최대한 감추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행했더니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한번 어떻게 HTML이 만들어지는가 볼까요? 자, 이 중에서 HTML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코드는 요겁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보니까 뭐가 빠져 있나요?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요 코드를 보니까 요 render에는 HTML이란 태그를 넣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이 HTML 페이지의 이 부분에다가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 저는 일부러 여기 있는 요 render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HTML 페이지는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상속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HTML 태그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HTML 태그를 return할 때 여기 끝에다가 닿는 HTML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는 정상적인 HTML 코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기 있는 요 렌더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렌더에 있는 이 부분은 또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메소드를 추출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또 공통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protected으로 하고 function 그리고 저는 요걸 template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result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고 return result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result에 대해서 그냥 this의 template을 하면 되겠네요. 잘 작동하나요? 에러가 없네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HTML 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역시나 공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result.은 this의 뭐죠? template이라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완전히 똑같죠?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났더니 이 페이지를 상속받고 있는 텍스트 페이지와 HTML 페이지는 그 정보를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것들을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각각의 구체적인 자식 클래스의 헤더, 아티클, 푸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텍스트 페이지와 HTML 페이지를 공통의 조상을 통해서 통제되는 형태로 템플릿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코드를 개선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개선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페이지를 상속받아서 텍스트 페이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마크다운 페이지 또는 JSON 페이지 또는 XML 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체적인 클래스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자식 클래스가 구현해야 되는 코드가 있죠. 뭔가요? 헤더, 아티클, 푸터를 반드시 구현하도록 여러분이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강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쓰거나 이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bstract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에는 헤더와 아티클과 푸터를 반드시 자식 클래스가 구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제하고 싶을 때 public function header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요 function 앞에다가 abstract라고 하고 여기 있는 구현되는 코드는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이 page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반드시 header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header가 abstract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도 abstract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abstract라고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또 이 페이지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이 이 템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저 템플릿 메소드의 동작 방법을 달리하면 헤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 아티클, 그 다음 푸터라고 하는 이 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저 형식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절대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이 펑션 앞에다가 final이라고 붙여주시면 이 템플릿은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는 절대로 상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건 저의 그 취향인데 어떤 특정한 클래스가 abstract라고 하는 그 abstract 클래스라서 꼭 자식이 그것을 구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abstract를 붙이는 편입니다. 근데 꼭 붙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 abstract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좀 붙이는 편이고요. 눈에 보기에 좀 편하라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템플릿 디자인 패턴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클래스의 뒤에다가 붙이는 편입니다. 근데 요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그 템플릿의 역할을 하는 메소드는 저는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주는 편이에요. 이거 역시도 취향입니다. 이거는 따라야 될 규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름을 바꿨더니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에러가 나죠. 그쵸?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데 저 여기 있는 extend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여러 개라면 저걸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NetBeans와 같은 툴을 이용하시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로 가서 리네임이라는 요런 걸 쓰게 되면은 요 앞에다가 abstract template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프리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이름이 바뀔 것인가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요쪽을 보시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보여지죠. 거기서 do refactoring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브라우저를 열어보면 에러가 뜨는데 그 에러의 이유는 얘가 퍼블릭이 아닌데 제가 헷갈렸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바꿔주고 형식이 다르니까 에러가 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넷빈과 같은 IDE를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에디터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abstract page template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키 윈도우 나면 컨트롤 하니까요 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 클래스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또 클릭하면 요 저기 있는 요곳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고
뭐 이렇게 내려가서 이 HTML 페이지를 클릭하면 그 HTML 페이지가 있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러한 기능성들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디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템플릿 디자인 패턴을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템플릿 디자인 패턴을 얘기하면서 디자인 패턴을 처음으로 언급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디자인 패턴은 좀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크게 없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능력을 높이는데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PHP 디자인 패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 Sample code for several design patterns in PHP라고 하는 GitHub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PHP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디자인 패턴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이게 또 각각의 언어별로 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한 언어를 또 선택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배운 디자인 패턴은 여기에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